바꾸는 100일. 100일 동안 정성 어린 기도를 통해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100일간의 자비명상 수행을 통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눈부신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나를 바꾸는 100일 73일째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동감입니다. 아집은 배타적 정신이라. 남이 곧 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나를 점점 더 축소시키는 무지와도 같다. 만공선사의 말씀입니다. 서로 동감하면 위로가 되고 기운을 나눌 수 있어 인생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따금 앞선 생각보다 같은 생각이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잠깐 자기 안의 생각을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동감하여 고개를 끄덕이는 당신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문제는 나를 제대로 봐달라며 고개를 내밉니다. 우리에게도 드러난 상황, 함께하는 인연을 내면의 빛과 사랑으로 승격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어마시고 내쉬고 들어마시고 내쉬고. 동감이란 어떤 견해나 의견에 같은 생각을 가지다 또는 그러한 생각을 뜻합니다. 즉 서로 뜻이 소통되고 있음을 의미하지요. 상대방이 하는 말, 생각, 행동이 올바르고 이해되고 받아들이는 것이 동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동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동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줍니다. 마음에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마라. 좋은 것에서부터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속박이 생겨난다. 법구경에 담긴 부처님 말씀인데요. 이 속에 우리가 갖춰야 할 동감의 자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말, 생각, 행동에 내 기준으로 옳고 그르다를 판단하며 좋고 나쁨을 구별합니다. 동감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동감은 나와 똑같이 상대방도 그러하다라는 이해입니다. 이해와 사랑이 바탕되지 않는 동감은 없습니다. 가만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동감하였나 생각해 봅니다. 나는 상대방이 하는 말, 생각, 행동을 얼마나 내 분별심으로 판단하였나 생각해 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인정받기 원하는 만큼 상대방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동감은 나와 똑같이 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법문 내용 중 동감의 지혜가 있기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5 더하기 3은 8. 네, 오해를 내 입장에서 세 번 생각하면 화가 나고 팔자가 꼬인다는 얘기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할수록 일이 꼬이기 십상이죠. 이럴 때 내 마음은 지옥이 되겠죠. 5 빼기 3은 2. 오해를 상대방 입장에서 세 번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동감이라는 얘기죠. 이럴 때 내 마음은 행복한 극락세계가 되겠죠. 2 더하기 2는 4.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나와 만나는 인연들을 온전히 바라봐주고 이해해주며 받아들이는 동감하는 하루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꾸는 100일 73일째 수행 마치겠습니다.